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시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중심지인지 그리고 어디에 어떤 상권 만들면 가게를 만들면 좋은지 그런 거 한 번씩 보십니까? 입지에 관한 문제를 항상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동산에 대한 안목 키울 수 있고 그 안목을 토대로 정확하게 뭔가 설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뭐가 많이 모여있고 가끔 가게가 빠져나가게 된다고 하면 좀 망해서 빠져나가는 것일 겁니다. 이런 자리에는 또 뭐가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어디에는 너무 어떤 특정 가게가 많이 모여가지고 상권이 좀 힘든 것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니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 나중에 중개, 알선, 그냥 아파트만 하신 게 아니라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금 자금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중개 수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돌아다니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의 발전 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파악하시면서 이번에 이곳 개발하고 나면 앞으로 한 5년 뒤에 또 어디 개발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토지 보상금이 풀리게 된다고 하면 대토 용지로 또 어디가 좋은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세종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 알고 있으시죠? 이번 시간은 51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과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되어 첫 번째 보셨던 게 도시군 관리계획 개념으로서 내용 6가지를 반드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 용도구역,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4번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6번 입지규제제소구역과 그 계획, 6가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기반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표현하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것은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기본 계획은 생략 가능하지 않습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빼면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는 관할 관청이 특광시군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입안권자는 몇 번? 세 번 나옵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시행자. 그 세 가지 경우에는 입안권자가 나오며 나머지는 결정권자입니다. 행정청이 복잡하다 말하시면 안 됩니다. 국토계획법은 딱 세 명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파트와 관련되어서는 특광지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결정권자에 대해서는 29회 때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우리 시험거리는 못될 겁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예외에 관한 사안들을 꼭 한번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입안 결정에 필요한 과정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제한이었습니다. 행정청 아닌 자가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세종시라고 하는 A씨 주민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반시설의 설치를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기지 3대. 지금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주민이 장관에게 직접
입안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비행정청 주 및 이해관계인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입안 제한에 관한 사항 저렇게 한번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게 경미한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절차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함께 보시면서 광역토지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절차 생략하는 것 없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만 절차 생략할 수 있다는 것 잡아내시고 특별히 구체적 생략 사유에 대해서는 3월 달에 정리해 나가실 겁니다. 작년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얘를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29회 때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긴 나오더라도 정답 질문은 아닐 겁니다. 어차피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험 문제가 두 문제 나옵니다. 그 두 문제 나올 게 뻔히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반복해 보시는 게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셨던 게 기초조사 시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재 포함하여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토재는 개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고 환경성 검토는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1년 12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사안들을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에 화력발전소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짐으로써 기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원한다? 환경성 검토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그에 대한 효과로서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번 행정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 달리 구속력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지형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고시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 고시되었다고 바로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사항을 지형도에 표시했을 때 그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고시하게 되면 그날 효력 발생한다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간 계산과 관련되어서는 초일 불산입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생일은 초일 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12월 31일 날 태어나신 분이라면 태어날 때 한 살 먹고 그 다음날 또 한 살 되기 때문에 1월 1일이 되면 두 살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생일은 초일 산입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데 일정한 계약 체결하게 되면 초일은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형도면 고시한 때가 23시 밤 11시라고 하면 그날부터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지형도면 고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날 효력 발생하게 하면 투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은 언제?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리고 지형도면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작성은 입안권자가 하고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도에 속한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게 되면 결정권자인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승인한 도지사가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기득권 보호입니다. 여기 기득권은 임의 기자의 획득, 확보 그리고 권리 권자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공법과 관련된 규정은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개정되게 되면 규정은 강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공장 건축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확보하고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고
공사에 착수했는데 갑자기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공장 만들지 못하는 곳이라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 공장 건축하기 위해 토지 구입비나 설계 비용이나 여러 가지 대출 등을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장 개발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되거든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헌법이라는 거 있다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헌법상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장 규정에 따라 갑자기 공장 건축하지 못할 땅으로 바뀌어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산권 침해로서 위헌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이미 확보한 권리에 대해서는 뭐한다?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보호에 관한 사항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은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 시군이 계속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한다? 특광 시군이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대상은 도시군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는 특광 시군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는 국도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 시군이 계속되기 때문에 특광 시장 군수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이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두 문제 나와야 되거든요. 두 문제 나올 때가 여기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1페이지입니다. 1번 효력 발생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가로 해놓습니다. 예전에 지형도면 고시한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고 해서 틀린 정답 만든 적이 있습니다. 초일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만큼은 초일 산입하죠.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원칙이 시험에 잘 나옵니까? 예외가 나옵니까? 예외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 효력 발생일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입니다. 1. 작성 옆에다가 입안권자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냥 입이라고 하나 적어놓으시면 되죠.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총 몇 번 나온다? 세 번 나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군 계획설 사업시행자, 지원도면 작성. 저 세 가지가 입안권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입니다. 특광시군,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가로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입안 추천없습니다. 특광시군 의견대로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이다. 입안권자이죠. 국도가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입안권자가 지형도면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형도면 승인. 대도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공주시장은 직접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가로 해놓습니다.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한다. 도지사 승인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은 직접 작성하고 고시하는 반면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 응시입니다.
그리고 3번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 추천했습니다. 지형도면 승인한 경우 승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죠. 그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지형도면 작성하면 직접 고시하면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용도 지역 등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승인한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지휘사 시장 군수는 위반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다. 이때는 이때 시장 군수 포함한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를 결정권자로 인정해서 지형 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하게 되면 고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결정권자라고 이해 취해야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 기득권 보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원칙 찾았습니까? 도시군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착수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도시군관리계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용도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아직 우리 공부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시만 하고 지나가십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실부터 3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사업 공사 내용을 특광시군에게 신고하고 신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원칙적인 기득권 보호에 따르게 되면 신고하거나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종전에 공장 건축할 수 있는 땅에서 공장 건축하지 못하는 땅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냥 공사 계속하면 되죠.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보실 텐데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변경되면 3월 이내 신고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 예외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제외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뭐하고? 허가신고 없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 개념만 지금 잡아놓습니다. 얘는 다음번에 보실 겁니다. 그리고 4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특시특도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5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 타 당승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타 당승 검토하는 자는 누구? 특광시군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집행 계획이죠.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5년마다 타 당승 검토를 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제3장 보시게 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찾으셨죠? 얘를 함께 보십니다. 이번 달에 시작하신 분은 미리 예습 안 해놓으셨죠? 동영상 안 보시죠? 아, 민법하고 학계로는 동영상 보고 계십니까? 그건 예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 보게 되면 민법에 좀 편안하게 시험에 나올 거고 개론이 좀 까다롭게 나올 텐데 민법을 좀 많이 공부해 놓으시고 전민법 점수가 70점, 80점 정도 나오시게 된다면 학계론은 한 절반만 맞추더라도 우수한 실력으로 합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 빼고 누구도 모르시죠.
아, 그래서 전국에서 1등 했다고 하면 좀 그렇고 한 3등 정도 했다고 하면 100점 맞기는 좀 미안해서 95점 맞았다고 하면 그 정도면 누구나 믿어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민법이 좀 소홀해질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민법이 좀 까다로워서 거의 사법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험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좀 편하게 나올 거고 개론은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데 개론 까다롭게 나오는 것은 아마 문제를 좀 까다롭게 내는 게 있을 겁니다. 대신 이론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열심히 고려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공법도 하면 참 좋은데 해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시니 첫 번째 읽으실 것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십니다. 현재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집행계획인데 전국의 도시군은 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도시분에서는 행정관할구역을 빠짐없이 특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할구역 전부에 걸쳐 용도지역이 지정되게 되는데 크게 용도지역은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 지정하며 이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곳이 있다면 그때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성격 뚜렷한 분들 계시죠.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으로서 강원도 일대 국립공원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 끝날 때가 10월달이거든요. 시험 끝나고 단풍놀이 가시는데 아마 설악산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합격하시면 괜찮지만 만약 불합격하신다고 하면 눈에 피눈물 나기 때문에 단풍빛이 제대로 안 보이실 겁니다. 그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의 경우는 농업 그리고 임업 생산과 관련된 땅입니다. 그래서 농림의 농자와 임업의 임을 각각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개발 용도와 그리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 서울 강남이건 또는 강원문보다 세종시가 공원만큼은 단연 1등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한 곳이 녹지지역으로 각각 분류되게 됩니다. 그러면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상공원, 시가용도, 개발용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뭔가 만들 수 있는 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지역은 이러한 세 가지 용도지역에 속하지 못하는 곳을 관리지역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 용도지역은 개성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얘는 성격이 애매모호한 분을 말합니다. 내 편인지 남편인지 잘 모를 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괜히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행정관할구역에 속하는 모든 토지에 대해 이러한 네 가지 용도지역 중에 하나에 빠짐없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얘는 중복 지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을 한 장소에 중복하여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복 지정 못한다라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용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 필요시에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구 지정은 중복 지정
가능하며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용도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이 용도 구역은 용도 구역 지정 목적이 각각 존재합니다. 저런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용도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개시 수도란 말로 함께 하셨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서울이나 5대 광역시 외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와 경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세종시의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번에 평창올림픽 치른 곳 있지 않습니까? 그 평창군이라고 하면 강원도에 광역시가 없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있다 없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구역은 전국의 모든 도시에 빠짐없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용도 지역은 세종시 행정관할 구역 모두에 걸쳐 빠짐없이 4개 용도 지역 중에 하나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토지에 대한 1차적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 지역에는 상업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상업 지역에는 위락 시설을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상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1차적 규제에 해당되는 용도 지역 중에 저 상업 지역 한가운데 만약 학교가 존재한다고 하면 학교 반경 200m 이내 지역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거든요. 저 학교의 교육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용도 지구 지정하게 되면 2차적 규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차적 규제를 말한다? 용도 구역.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한 제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중개사 강의는 98년부터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얘가 딱이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다방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면 주인이 뭔가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메뉴판을 하나 들고 나오시는데 그 메뉴판에 커피, 유자차, 녹차, 쌍화차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 메뉴판 끝에는 1인 1차란 말이 꼭 적혀 있더라고요. 다방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런 메뉴판과 관련되어서는 다방에서 제시한 것 외에 다른 차를 주문할 수 있다? 다방에서 들고 오는 메뉴판 외에 다른 걸 준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과 관련된 종류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은 중앙에서 만든 법과 지방에서 만든 법이 있는데 지방에서 만든 법을 조례라 하고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있다면 얘를 법률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행정상 필요해서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 있다고 하면 얘를 명령이라 하는데 이 명령은 대통령령에 해당되는 시행령과 장관이 만들게 되는 시행규칙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나중에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이 말이 나온다고 하면 법률과 명령의 약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만든 법은 시험에 안 놓습니다. 세종시민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만든 법령 토대로 해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방에 방문했을 때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다방에서 정해준 것만 용도 지역을 차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법령에 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용도 지역 지정할 수 있지 조례로 용도 지역의 종류를 신설하고 그 조례에 따라 용도 지역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나 시켰다고 하면 테이블 위에는 뭐 준비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방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종지 두 개 있던데요. 설탕과 프림, 크림이 있습니다. 대신 가끔 내 취향에 맞추어서 꿀을 들고 다니는 분도 있고 비스켓 들고 다니는 분도 계시죠. 차에다가 찍으면 맛있다거든요. 그러면 얘는 다방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저 용도치구 시정과 관련되어서는 자기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 비스켓이나 꿀이 있다고 하면 걔는 조례에서 정한 용도치구입니다. 반면 다방에서 제공하고 있는 용도치구라고 하면 법령에 근거한 것인데 만약 우리가 커피에 설탕을 타 드시게 된다고 하면 설탕 맛이 납니까? 커피 맛이 납니까? 커피 맛입니다. 그래서 저 용도 지역에 용도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 것이죠. 커피에 설탕이나 프림 타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커피 맛을 더 잘 느끼기 위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은 무엇이다?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 다방에서 짜장면 시켜 먹으시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라면이라도. 그건 단골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손이 하얗다 해서 불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방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식사 때 뭔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짜장면을 시켜 드시게 된다고 하면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커피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짜장면이나 라면을 드셨다고 하면 그 자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커피와 설탕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걸 용도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에 모든 행정관할 구역에 속하는 토지에 대해 용도 지역을 빠짐없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용도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중복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일한 장소가 농림 지역인 동시에 상업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은 이 용도 지구는 우리 세종시의 문화재촌 자거나 또는 학교 등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도 지구 지정은 세종시 관할 구역 전체에 걸쳐 빠짐없이 지정한다? 필요한 곳에만 지정할 수 있다. 필요한 곳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 지구 지정했을 때 용도 지역의 무엇을? 기능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충분히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의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필요한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 구역 지정했을 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기능을 승진한다. 이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위락시설이라는 것 건축할 수 있죠. 위락시설이라는 것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업지역이 만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이 개발제한구역에는 위락시설을 만든다 못 만든다. 상가 자체를 아예 못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기본적인 취지는 계속 유지된다? 소멸되어버린다. 소멸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용도구역 지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지역지구는 싹 무시해버리는 것이 용도구역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행정관할구역 모든 토지에 대해 1차적인 규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용도지역제이고요. 2차적 규제가 있다고 하면 지구, 3차적 규제가 있다면 구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 토대로 55페이지를 함께 봐주십니다.
5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절 용도지역 찾으셨죠? 그리고 1. 의의입니다. 용도지역이라면 토지의 이용, 토지 이용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제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행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1페이지까지 가주십니다. 91페이지 찾으셨죠? 제3절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용도지역의 제한 가로 해놓습니다. 강화 또는 완화 추천했습니다.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지역의 기능 전진 가로 해놓습니다.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은 무엇이다?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에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100페이지에 나옵니다. 100페이지 찾았습니까? 1번 용도구역의 의의로서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 가로 해놓으시고 강화 또는 완화 줄쳐 놓습니다. 따로 정함으로서 따로 정함 주셨습니다. 시가지의 무재산 확산 방지. 시가지의 무재산 확산 방지는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계획적이 단계적인 토지 이용 도모 등을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런데 이 용도구역 설명에는 기능 증진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개시 소도에 해당되는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상업지역에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남면 쪽 가보시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제대로 된 건축물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개발 제한 구역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기능 증진과는 관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뒀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여기 용도 구역 설명과 관련되어 기능 증진이란 말을 용도 구역 설명에 다루게 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것 잡아주시고 두 번째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 이 말 들어가게 되면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기본적인 옳은 설명이 되게 됩니다. 이게 다른 데에 가 있으면 각각 틀린 겁니다.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잡아내시고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기능 증진. 용도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기능 증진이란 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이쪽의 시험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셨던 내용들은 나중에 부동산 학개론에서 한번 시험 문제로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눈에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바로 용도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우리 공법은 학습 목표가 우리가 정리해 나갈 것이 항상 무엇입니까? 대상과 절차.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용도 지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을 함께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만약 용도 지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농림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농림 지역에는 농업과
임업에 사용돼야 되거든요. 만약 토지 소유자에게 자율적으로 농림 지역을 이용하게 하면 농사 짓는 분이 없으시고 여기에 상가나 공장 만드는 분이 등장하시길 겁니다. 규제를 가할 필요 있다 없다. 위락시설은 어디에만 만들어집니까? 상업지역에. 그러면 같은 땅인데 불구하고 상가 만들어서 또는 위락시설 만들어서 큰 돈을 버는 분을 보신다면 여기 농림지역의 토지 소유자도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위락시설이나 상가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농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서 지정했는데 토지 소유자 자율적으로 이용케 하면 목적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그러한 목적 달성하기 위해 가하는 규제를 뭐란다?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각각의 지정된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제한하게 됩니다. 농림지역이라면 농가주택, 농업과 관련된 건물 만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공장이나 위락시설은 함부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건축물의 크기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으로 규모를 설명하게 되는데 우리 건평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건평이 건축 면적과 관계된 사항이고 그 건축 면적을 좌우하는 것이 건표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만약 도를 따라 여러 필지의 대지가 존재하는데 이 대지에 건물이 서 있다면 이 건물을 지나가는 사람이 옆에서 바라볼 수 있고요. 하늘에서 조망할 수 있죠. 하늘에서 바라보는 면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건축 면적이 되게 됩니다. 반면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고 있는 건물이 지하 2개층에 지상 8개층으로 구성되었다면 도를 이용하는 일반인은 지하층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법은 특정인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건물 이용했기 때문에 지하층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하층 존재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하층 부분은 용적률 계산치의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건폐율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지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나는 내 땅 일부분만 건물 건축한다. 전체 다 건축해버린다.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다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전체를 건물 건축하게 될 겁니다. 나만 이러겠습니까? 옆집 아저씨들도 다 건폐율 100% 맞춰서 건물 건축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종이 한 장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건물을 빽빽하게 짓게 될 겁니다. 그러면 창문 낼 자리 없죠. 그리고 건물 한 동에 화재 발생하면 바로 붙어있는 인접한 건물에 화재가 인하됨으로써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저 건폐율 제한하게 되었을 때 대지 면적 중에 최대 90%까지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100% 건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 건물도 일정한 공지를 건물 건축하지 않고 비워두게 되면 이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에 인접한 건물의 화재가 쉽게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공지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건폐율 제도가 되게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도화지에 물건 올려놓고 그 물건 외곽 윤곽선에 따라 그림 그려본 적 있으시죠? 그것 입체적이었습니까? 평면적이었습니까? 평면적이었습니다. 그 평면적성이 가지는 것이 바로 건폐율이고 그리고 입체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대지 면적이 100인데 각층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인
2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이때 적용되는 용적률은 얼마이다? 대지 면적이 100이고 지상층의 면적이 50씩 두 개층이면 100이죠. 그때 용적률은 100%입니다. 그런데 이 용적률이 만약 500%라고 하면 대지 면적의 5배이거든요. 그러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지상층의 면적은 500제곱미터입니다. 만약 각 층의 바닥 면적을 50씩 하게 된다고 하면 용적률 500%였을 때 이 건물은 10층짜리가 되게 됩니다. 같은 토지 면적인데 불구하고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과 2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은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국토의 갱비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세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자, 건폐율, 용적률. 그 세 가지를 뭐라 한다?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29회 때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과 건폐율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8회 때는 대상에 관한 사항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게 된다면 30회 시험에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대상은 가끔 시험에 나오고 절차는 자주 시험에 나오고 행위 제한은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시험에 나오는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도 지역과 관련된 지정 절차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다라는 것 그 정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절차에 대해서는 3월달에 오십니다. 여기 대상에 대해서만 잠깐 확인해 뒀습니다. 우리 교재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56페이지 찾으셨죠? 56페이지 찾았습니다. 용도지역 구분과 관련되어 1. 도시지역 찾았습니까?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번 주거지역입니다. 이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택이라는 말 추천했습니다. 단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에 지정하는 지역을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라 하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택 추천했습니다. 공동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에 필요한 지역을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택과 공동택이 전용 주거지역에 대한 1종, 2종 구분 기준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4층 이하, 저층 주택 4층 이하까지 추천했습니다.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종은 중층 주택 추천했습니다. 3종은 중고층 주택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3번 준주거지역이라는 말 찾으셨죠?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앞글자 따면 전일준이란 말이 나옵니다. 전태인이란 말, 전태일이란 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분 기억나신다면 전일준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3번 공업지역을 먼저 보십니다.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도 전일준이죠. 그리고 전용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화공업, 공해성공업, 가로만 해놓습니다. 얘를 중공업이라 하면 그 반대 개념은 경공업이죠. 준공업지역 보시게 되면 경공업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공업 외 주거,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용도 지역을 준공업지역이라 한다.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은 그냥 보십니다. 환경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
환경저해자는 공업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 공업지역이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전일준이란 말 각각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업지역입니다.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인데 앞글자 따면 중일유군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있다 가까이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있다 가까이. 그런데 우리 중국은 동사가 먼저 나옵니까? 부사나 형용사가 먼저 나옵니까? 영어처럼 동사가 먼저 나온다던데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중일유군입니다. 중일유군. 그리고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4번 녹지역입니다. 녹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 보존녹지 있는데 자생보로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지역입니다. 여기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아니었는데 계생보란 말로 대신하길 겁니다. 그리고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실 텐데 우리가 방금 보셨던 용도지역 구분은 우리 부동산과 관련되어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알파벳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공부하려면 알파벳 먼저 공부하듯이 이 용도지역의 종류를 부동산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실 내용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것은 시험에 자주 나온다, 가끔 나온다.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게 다음 중 도시지역 아닌 것 찾으라고 해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답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28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29회 때 건너뛰었고 30회 때도 안 나왔거든. 30회 때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알고 계셔야만 공법 시간만이 아니라 학교론이나 중개사법 공부할 때 그래도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얘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시험 볼 때까지 모르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하게 보는 쪽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3. 용도지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3월달에 해나가시지 지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60페이지에 행위 제안을 함께 봐 나갈 겁니다. 쉬었다 하십니다.